차지 않는 거예요.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어쩌면 되겠습니까? 근데 말이야, 대령 진급을 해보려고 하는데 또 나를 막 뒤에서 막 그냥 불순 유인물, 불순 유언비어 이런 거를 막 퍼트는 많아. 사실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의미함을 했는데 사실도 아닌데 그래. 그래서 내가 우리 분종 가부한테,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내 인신보독을 받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대령 진급을 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은 손을 봐주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내가 주먹이 좀 세고 그래가지고 분종 감염 앞에서 너무 열이 나가지고 막 씩씩씩씩 하고 그랬더니 우리 분종 감염이 성결교회 홍순영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잘해주셨고 훌륭한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야, 저 목사 다 된 밤에 코 뿌리지 말고 젖 뿌리지 말고 물에 뿌리지 말고.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 목사 내가 저 목사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볼 테니 저 목사도 금식 기도하라는 거예요. 버시오! 금식 기도! 난 못해요! 나는 말이야, 밥을 먹어야 밥심으로 기도하지. 어떻게 금식 기도라고 했어 내가? 난 못합니다. 야, 이 사람아, 그러지 말고 금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 보고. 금식 기도하면 그 가만히 누워서 해야 되는데 또 출근해서 일해야지, 업무해야지, 이거 갔다 왔다 이게 뭐, 아직도 14일 남았어. 14일 발표하려고 직원들이 왔으니까 발표 14일 남았다면 2주 동안 하거든요. 아, 근데 14일 동안 금식도 되겠습니까? 그게 못한다고 했더니, 하, 사람아, 내가 갇혀서.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냥 못 따라간다고. 어, 이 사람도 자기도 그냥 금식기도를 하고 왔는데 나는 도저히 배가 아파서 3일 동안 하다가 여보 밥 좀 주시고 그전에는 밥 따라면 잘 줬거든. 아, 그런데 우리 집사람의 그 말이 말, 난 지금도 그냥 여기 울을 대고 분종 감님도 당신을 위해서 금식기도 해주신다는데, 당신 부인도 이렇게 금식기도 하는데 본인이 금식기도를 못해 밥을 달라고 멋져요. 여러분, 금식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천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기도 합니다. 나는 금식기도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 그 말 듣고 나가지고 금식기도를 악이다, 깡이다 이러시고 그래가지고 이 금식기도를 하는데 3일 지나니까 4일째 딱 붙어가지고 아프지도 안 해. 그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14일 동안을 금식기도 하는데 조나단 목사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니까 뼈만 남아가지고. 근데 그 14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나를 그렇게 은혜했던 악성 유언배를 퍼뜨려서 지나가더라. 근데 그걸 잡아가지고 내가 좀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어. 그만 잡으려고 해도 잡을 힘이 없어. 난 금식기도의 위대함을 그때 알았어요. 금식을 하니까 이걸 올릴 수도 없는데 어떻게 지어봐, 지어봐. 야, 금식기도가 이렇게 힘이구나. 그래가지고
지도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 뭐 부스러기 없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마지막 14일째 마지막에 발표 나오는 그날인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에 강단에 엎드려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대령이 되면 군대에서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다할 것이고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진급이 안 되면 제대하고 밖에 나가서 민간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기도가 이런 거 밖에 없습니다. 더하면 그런 기도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날 11시에 발표가 나왔어요. 어떻게 느꼈어요? 안 됐으면 내가 그런 말을 안 해요. 안 됐어요. 거기에 진급 이제 발표 나오는데 여기 황장군님 같이 보병들이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앞에 나오고 저 뒤에 가면 군종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놈이 나온다. 근데 거기에 내 이름이 딱 써있는 거야.